이번 시간은 페이지 88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콘크리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최근 흐름은 종합 문제의 지문 따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회나 21회 때 종합 문제 지문이 한줄 정도, 두 줄, 이 정도 따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서중은 15회 때 1번 지문을 한번 땄었습니다. 서중은 일평균 기온 25도씨 초과 안돼 넘는인데 20도씨로 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기준을 알아두시면 돼. 25도씨 초과 넘는 때 정하는 것이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더울 때 치면요, 수분 증발도 빠를 거고 응결 경화가 빠르게 생기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이 균열이 많이 생겨요. 그럼 건조 수축이 균열 생기면 콘크리트 내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죠? 중성화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수축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높으면 온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균열이 발생하면 좋다 나쁘다?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온도는 어떻게 낮춰주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으며 물 골재는 낮은 것을 사용, 온도 낮은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3번 보시면, 조건 단위 수량 단위시면 될 수는 어떻게? 적게요. 자, 어떤 조건 범위 내에서는요, 그래서 20회 시험 언급에서는 이걸 언급했어요. 단위 시멘트량이든 여러분들 뭐가 나오든 간에 될 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적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라고 안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공기 타설 때 온도가 높으면, 온도, 쉽게 얘기합니다.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균열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낮춰줘라. 이게. 그래서 35도씨 이하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8번에 보시면, 급격한 증발이 생기면 안 돼요.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변 상태 유지하면서 양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해줄 때 뭡니까? 경화가 되면요, 거적을 덮어서 주면서 뭐다? 물을 뿌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사일광이 비치면 건조 수축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고, 그래서 수변 양생을 해 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부어 넣을 때 물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경화가 되면서 수화열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물을 양생을 해주는 것이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 나오죠? 서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한중 반대죠? 서중은 더울 때고, 그리고 한중은 뭐다? 추울 때 치는 거죠? 추울 때. 그럼 한중 콘크리트는 14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4회 때 자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했는가 하면 5번 가지고 했습니다. 재료를 가열할 때 어떻게 한다?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 걸 원초로 잡고 있습니다. 물, 골재.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원초로 하고 있거든.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 직접 가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골재 가열 온도는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통화코드 기준으로 가기 전에는 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불꽃으로 직접 가열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이건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등, 온도가 어떻게? 균등하게 되고,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럼 보통 직접 가열하면 온도가 균등하지 않죠? 그리고 건조가 되거든요. 불꽃으로 막 직접 가열해버리면 그런 방법을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뭐는 가열해서는 된다? 시멘트 가열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5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회 때 1번 지문이 나온 거예요.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일평균 기온 몇 도씨? 4도씨 이하에 하는 것이 한중이에요. 한중은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 되는 것이 한중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단위 수량은 어떻게 적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물 결합제비는 원칙적으로 뭐다? 60. 자, 여러분들이 그랬죠. 물 결합제비는 아까 해드렸죠. 기본으로 몇 퍼센트? 60%를 기준 잡고, 그리고 아까 탄산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뭐다?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 5% 줄이겠죠. 그럼 수밀성 기준일 때몇 프로? 50%. 맞죠? 제빙 화학제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몇다? 45%더 줄이라겠죠? 그렇게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번에 한중 공급, 공기 연행 공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은 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안 하는 게 원칙인 게 예외라고 보시면 돼.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기본 베이스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89페이지 보면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가 나옵니다. 경량은 가벼운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경량골재 콘크리트 또는 경량콘크리트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량골재는 거칠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이겁니다. 얘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우면 강도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강도가 세기 위해서는 보통 가벼워요, 무거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티로폴하고 벽돌하고 누가 무거워요? 누가 무겁습니까? 벽돌이 무겁죠? 그런데 누가 강도 셉니까? 벽돌이 강도 세죠? 보통 이겁니다. 강도가 크기 위해서는 보통 무거워져야 되는 거, 밀실해져야지 강도 보통 커지는 거지, 기본이 맞죠? 그래서 경량 가볍다는 것은 뭐 다른 목적입니다. 뭐 단열이나 경량이나 있죠? 방음, 이런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경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량,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먼저 9번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9번.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얘는. 경량골재는 거칠어요. 경량골재는 거칠다 보니까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 연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프로라 했어요? 공기량. 공기량은 기본이 이렇게 4.5%가 기본이라 했죠. 4.5%가 보통하고 포장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하고 포장이 몇 프로? 4.5%. 그리고 공기량 5.5% 이하로 해야 되니 경량이라 했죠. 1% 증가라 했죠. 경량. 맞죠? 기억나죠? 고강도는 몇 프로 하락했어요? 3.5%. 고강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 허용 오차는 됩니다. 1.5%. 자, 기준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12번 체크하시고 경량골재 공급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한 공급이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경량은 1% 크게 해야 되네. 보통보다 1% 크게. 자, 경량골재가 뭐 하다고 했습니까? 거칠 되니까 시공연도가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1% 증가시키라 이게. 자, 그 개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면 돼요. 7번.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비비기나 이런 문반,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자기가 체크해서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 이걸 갖다가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 해요. 프리웨팅. 사전에 미리
미리 골재 흡수시키는 조작을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프리웨팅.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을 하라 이거야. 경량골재는. 그래서 저장시부터 미리 물을 뿌려둡니다. 얘는. 얘는 그저 그딴 걸 덮어씌워놓고 계속 물을 뿌려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대기 중에 건조한 상태에다가 이렇게 되면 자꾸 부서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경량골재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리마다 사전 흡수시키는 조작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프리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걸 보시면 돼. 제일 위에 보십시오. 그럼 경량골재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메가파스칼 24메가 이하의 것을 보통마다 경량 콘크리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결합제위에 모르면 뭐가 됩니까? 2번에 뒤에 봐요. 기본 몇 프로? 60%가 기본이라니까. 60% 기본으로 잡고. 자, 아까 저거 했죠? 탄산 저항을 고려할 때는 몇 프로? 5% 줄이고. 수밀성 기준일 때마다 또5%더 줄여요. 50%입니다. 그래서 밑에 봅니다. 밑에 보면, 자, 어디 있는가. 막 외우려 하지 말고 기본 베이스를 알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0번에 보십시오. 콘크리트와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 결합제를 결정할 때몇 프로? 50% 이하를 표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자, 기본은 60%로 잡고, 물 시멘트 비는 혹시 나오면, 수밀성 단어가 나오면 다 얼마? 50%. 안 돼. 그러면 탄산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 그리고 이제 고강도, 야, 이제 그, 저거죠. 자, 그런 기준이 됐을 때입니다. 아, 자, 제빙 화학제 사용하다. 그럼 몇 프로? 45%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45%. 자, 그리고 넘겨서 90페이지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 자,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크다는 거죠. 고강도 콘크리트.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알아두실 것이 기본 베이스 이겁니다. 거기 설계 기준 강도가 몇 메가파스칼 이상? 4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걸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칭해요. 그럼 보통, 자,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강도가 커지면요. 강도는 커지지만,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 성질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강도 커지면. 그리고 내하성 어떻게? 떨어져요. 내하성이 떨어집니다. 내하성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번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폭열 방지 방안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50메가파스 이상입니다. 그럼 50메가파스가 이간되면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폭열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하재 시. 자, 보통 콘크리트는 일정 정도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어요. 왠가면 지가 수화작용을 이렇게 해서 물을 자꾸 빨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데 이 습기가 하재 시 열을 받으면 때문에 수증기로 변하겠죠? 수증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갇혀 있는 상태 됩니까? 밀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수증기압이 커지니까 한꺼번에 폭발해 터지는 거예요. 이걸 뭐다? 폭열이랄게, 폭열. 그러면, 그래서 폭열 현상이 생긴다는 건 내하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에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시험을 언급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강도가 커지면 뭐는 떨어진다? 연성이나 내하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돌도 강도가 큰 돌들이죠. 불에 약해 딱 갈라져요. 그래서 꼭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혹시나 내과 같은 데 가서 돌구이 해 먹는다고 할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저 돌들은 특수 돌들이잖아. 그 집에 구워주는 돌들이잖아.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생각 없이 어렸을 때 고기 생겨가지고 돼지고기 생겨 꾸먹게 돌구이 한번 해먹었다고 해도 손댔잖아요. 엉겨 그래도 돌, 불이 딱 갈라진 데 돌을 받쳤습니다, 제가.
고기 떨어진다고. 오래간만에 구한 고기라 해서 이제. 근데 고기 구경하기 힘들었었거든. 마을에서 있잖아. 저, 뭔가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야. 간혹 가다 촌에서 그런 경우 있었죠, 옛날에.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고기를 한번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꾸먹잖아. 그래서, 아, 내 가게 가서 꾸먹는다. 자, 은근히 딱 잡더라고요. 귀한 고기 때문에. 그 고기 태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좀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배우려 하지 마시고요. 4번 보시면, 고강도 콘크리트 물 결합지비는 소요 강도하고 내구성을 고려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좀 봐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번 체크해 보시면, 기상 변화에 심하거나 동결 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행제 사용하지 마다 않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아까 했죠? 보통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다른 거는 뭐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는 강도가 커야 되니까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량이 증가되면 강도는 떨어져요. 보통 공기량이 1% 증가되면 강도는 한 3%에서 한4% 정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량을 최대한 줄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6번 봐요. 단위 시멘트량은 최대한 어떻게? 범위 내에서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적게. 그리고 7번 단위 수량도 어떻게? 적게. 많이 넣으란 거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적게 넣어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간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자,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쓰는 게 프리팩트 콘크리트다 보시면, 보통 콘크리트마다 타설하기 어려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자, 거푸집 내부에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 넣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겁니다. 예. 기둥을 이 보수공사 한다 봅시다. 보통 기둥은 콘크리트 타설지 위에서 수직으로 부어 넣는데 위에 이미 있는데 이걸 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할때 미리 안에다 거푸집 채우면서 굵은 골재를 채워 넣는 거예요. 큰 골재를 채워 넣어놓고 나중에 저 구멍만 내놓고 파이프로 강제로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가 만드는 콘크리트예요. 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 이것이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되는데,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개념을 1번에다 해놨어요. 어떤 콘크리트다 의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사용 장소입니다.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나 수중 콘크리트 기초 파일 같은데, 이런 데는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나 건조소, 보통 콘크리트 2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은 균열이 적다는 거예요. 보통 콘크리트보다. 균열이 적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얘가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 얘가 기존 콘크리트와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근데 조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조기 강도가 떨어지는가 하면 얘는 쉽게 이겁니다. 일반 모르타를 주입하면 시멘트 모래를 배합을 해서 물로 반죽해서 주입하면 잘안 들어가. 그래서 주입 보조제를 첨가해서 특수 모르타를 만들어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는 강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A 콘크리트는 바로 A제 공기 연행제를 첨가해 준 거야. 공기 연행제.
A 콘크리트. 20회 때 지문 한줄안 썼습니다. A 콘크리트.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것을 A제 공기 연행제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미세 기포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첨가하면 미세 기포가 생겨서 단위 수량, 물의 양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약품이에요. A제는. 그래서 A제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물을 적게 사용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냈었어요. 시험 기출은 요 동결 융해성 가지고 낸 겁니다. 물을 적게 쓰니까 동결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기량이 증가가 되면 문제가 이겁니다. 공기량이 많으면 슬럼프 값이 좋아지니까 시공 연도는 좋아지겠죠. 근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에 강도는. 공기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얼마로 한다? 줄이라 이게야. 그래서 공기량이 몇 프로? 3.5% 이하로 줄이라는 겁니다. 공기량이 증가하면 강도 어떻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럼 물을 적게 쓰니까 수화 반응이 줄어들 겁니까? 그래서 수화열이 적게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시공 연도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블리딩이 어떻게 감소돼? 물을 적게 쓰니까 블리딩이 감소되는 거야. 수분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이라 했어요.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원래 출혈인데 의학 경영으로는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밀성 증대가 되고 단위 수량 견자갈이마다 쇠석입니다. 견자갈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착 강도는 떨어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근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두번 기출했어요. 프리세스 콘크리트. 자,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거기 해놨죠? 1번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면 돼. 1번 한번 내세요. 1번.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마다 압축의 프리스트레서 응력을 가해서 그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교량에 볼을 얹으면요. 자, 당연히 이게 어딥니까? 하중이 작용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겁니까? 처질 거니까 미리 어떻게 한다? 부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프리텐션법, 포스텐션법 차이점이 인장력을 가하고 콘크리트 치니 콘크리트 친 후에 나중에 잡아당겼니? 잡아당기고 콘크리트 치니 콘크리트 치고 잡아당겼니?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 하나만 가르쳐주면요. 프리텐션법을 가요. 자, 이겁니다. 여기 피아노산 PC 강선을 사용해요. PC 강선을 사용해서 측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고 나가지고 이렇게 철근을 잡아당기고 콘크리트 탓을 해버립니다. 콘크리트 다 굽고 나서 인장력을 제거하면 철근이 원상회복하겠죠.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잖아요. 되돌아가려는 능력에서 이런 게 무슨 힘으로 작용된다? 압축력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저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밴드도. 밴드 탁대기 탁 놓으면 압축력이 작용되죠? 아, 그래서 여기 밴드 쎄면 어땠습니까? 자국 나잖아요. 맞죠? 옛날 고무줄로 했었잖아요. 맞죠? 체육복 고무줄 했으면 딱 압축력이 자국 나잖아요. 그거 같이. 그래서 미리 압축력을, 압축에 뭐다? 스트레스를 주어서 흰 강도를 인장 증가시킨 콘크리트 뭐다? 프리 세스 콘. 요거 출제했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저거 가지고 왔습니다. 리을 가지고 특징에서 리을 내하성 가지고 내세 내하성. 자, 쉽게 이겁니다.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은 떨어져요. 기본 베이스가. 항상 알아두세요. 강도가 커지면 내하성은 거의 다 떨어져요. 재료도 보십시오. 강도가 큰 놈들이 내하성이 약해요. 강도 큰 것들이. 자, 쇠, 맞죠? 철제 있잖아요. 강도 쇠잖아요. 열이 약한 거예요.
보통 강도가 큰 놈들은 열이 약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본 재료죠. 자, 그래서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그 가지고 이제 시험을 출 체고에 그 다음에 이제 봐둘기 적입니다. 기억하기, 거기 2형에 보면 무슨 재료?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야 돼. 고강도. 기억하십시오. 무슨 재료?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고강도 재료. 고강도 재료를 사용해야 되네. 고강도 재료. 그러면 고강도 재료가, 자, 그러면 철근도 PC강선 쓴다 했죠? PC강, 피아노선 쓰. 이 철근 쓰. 이 철근이 대략 일반 철근 3배에서 한 5배 정도의 강도 큰 철근이에요. 이거 쓰고,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런 거는,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어디인가 하면 저기인 겁니다. 교량이죠. 여러분들, 교량에 보시면, 교각은 현장에서 기초를 만들어 올라가요. 그런데, 위에 볼을,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내립니다. 철골로 조립하는 것 빼고, 분명히 어디서 가져와가 현재 이렇게 올리죠. 그 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부재들이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재료입니다. 미리 제작된 부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저거 하나 보십시오. 밑에 유동화 콘크리트 위에 있죠. 프리세 콘크리트 그라우트의 물결합제비도 45% 이하로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콘크리트가 저거 물결합제비 45% 이하에 된게 재빙하악제 사용하는 경우 있죠. 그때 45% 이하 되고 얘도 이 그라우트는 채워주는 겁니다. 그라우트. 그리고 유동화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유동화.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걸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콘크리트는 자, 뭐뭐 배합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이잖아. 자갈을 배합을 해서 물비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비비면 여기서 시멘트가 결합제잖아요. 맞아요? 얘가 굳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강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결합제다 보니까 얘가 접착력 있고 모래 자갈 얘들은 접착력이 없습니다. 그럼 유동화제는 이겁니다. 콘크리트 비빔을 해놓고 이 유동화제를 첨가하게 되면 시멘트의 접착성을 잠시간 없애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또 콘크리트 탓을 당신은 접착성이 없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잘 들어가서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뭐든지 뻑뻑하면 유동성이 떨어지잖아. 그 사람도 저거죠. 피가 뻑뻑해지는 그병 있죠. 위험하잖아요. 피가 아주 묽고 잘 돌아가는데 뻑뻑. 그래서 자 이거잖아요. 암이 전이되면 있죠. 암이 그거잖아요. 피도 어떻게? 뻑뻑해지. 암, 피, 암이 그냥 맞죠. 어디 각주 탁 막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유동화제는 유동화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베이스 콘크리트 나오죠. 베이스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할 때 유동화를 첨가하기 전에 배합, 기존 배합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그러면 시멘트, 모래, 자갈만 배합하니 좀 물러봤네. 그걸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하면 무슨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그러면 유동화를 할 때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넘겨보시면, 저 우측에 봅니다.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동화 슬럼프 전가량은 100ml 이하로 하라. 유동화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100ml보다 초과되는 유동화 전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유동화 하기 전에, 자, 예를 들어서 슬럼프 값이, 자, 예를 들어서, 100ml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유동화제를 첨가했는데 이게 슬럼프 값이 100ml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200ml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210이나 220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밀리 하라? 100ml 이하가 해주고. 근데 표준은 대략 얼마나 한다?
50에서 80mm 정도 표준이 되게. 그런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유동화했을 때의 최대 슬럼프 값은 뭐든 간에 적습니다. 최대치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210mm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0mm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콩크의 성질을 더하기 앞서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미콘이죠? 레디믹스 콘크리트. 무슨 콘이라고 해요? 레미콘. 자, 현재 우리가 뭔 콘크리트든, 뭐, 서중 콘크리트든, 한중 콘크리트 치든, 고강도 콘크리트 치든 간에 있죠? 자, 주문을 어디서 다 합니까? 레미콘 회사에 전화 때려서 슬럼프 값 얼마, 그리고 최대 골재 치수하고 이런 거 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 해가 딱 보내면 그것을 알아서 딱 옵니다. 그러면 설계 기준 강도하고 이런 거딱 정해, 소요. 미리 딱 정해서 딱 날림 띄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쫙 해와 줍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왔는지 안 왔는지 뭐다? 슬럼프 테스트를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차 왔을 때 부어가지고 테스트 합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공시 재량은 무작위로 해야 됩니다. 제일 첫 차하고 이러면 얘들이 됩니까? 아이, 그 차만 정확히 해오잖아. 그럼 어떻게 무작위로 차출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럼 공시체 만드는 것도 무작위로 차출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그것만 정확히 해오고 나머지는 대충 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최치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미콘, 레디믹스 콘크리트. 그래서 이 레미콘이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레미콘.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가 있고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링클 믹스드 콘크리트가 스링클 믹스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트렌시 믹 콘크리트에서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통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이거는 100% 비빈 거예요. 완전히 비빈 것을, 완전히 비빔한 것을, 이 트럭 믹스에 넣어가야 오는 거예요. 트럭 믹스에 넣어가야 오는 겁니다. 운반해서 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스윙클 믹스 어느 정도 비빔, 완전히 비빈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비빔한 것을.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정도 비빔한 것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빔한 것을 이게 트럭 믹스에 넣어가면서 완료하는 거예요. 트럭 믹스에 보통 넣어가옵니다. 운반해가 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로만 넣어가오는 거예요. 제로만 자 투입해서 트럭 믹스로 넣어가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적정한 이제 거리가 되면 저 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가 돼서 이제 물 첨가해서 비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서 장거리가 됩니다. 밑으로서 장거리. 이게 단거리입니다. 센트럴은 단거리에 쓰는 거예요. 단거리에 쓰는 게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고 스윙클 믹스는 어느 정도 비빈 거 넣어준 거고 이거는 제로만 투입한 거. 가장 먼 거리 운반하는 것이 뭐다? 트렌시 믹 콘크리트가 됩니다. 모르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저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그뭐 이제 보면 이제 그이 트랜스포머 보시면 전부 다 어디 됩니까? 좋은 팀은 처음에 뭐로 갑니까? 차로 가다가 맞죠? 차로 가다가 변신하잖아요. 근데 나쁜 놈들은 거의 비행기나 이런 게 때가 이거 막 날아다니죠, 바로. 그래서 모르면 트랜스포머 기억하면 돼. 갈때 차로 간다네. 운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가 완전히 비빈 걸 사용합니다. 이래 보시면 돼. 오늘 93페이지 콘크리트 성질 부분 보도록 합니다. 93페이지 보면 콘크리트 성질. 93페이지 콘크리트 성질 개념상
페이지 93, 콘크리트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자, 1번에 뭐다? 블리딩 개념이 나와요. 블리딩. 1번에 블리딩. 자, 이 블리딩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둘 때, 블리딩은 수분 상승 현상이죠. 수분 상승 현상, 블리딩적인 측면.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은 블리딩입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의 개념은, 자, 보통 블리딩의, 원래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로는 출혈입니다. 출혈인데, 콘크리트 피는 뭐다? 물이죠. 맞아? 물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원래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 블리딩, 출혈이네? 출혈하는 걸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의 원인은 보통 이겁니다. 원인은 가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가다한 물의 사용이야. 물 시멘트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는 물 시멘트비가 많을 썼거나 단위 수량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넣었다는 게. 그래서 이분들 팥죽 끓이는데 물 너무 많이 넣고 끓이면 어떻게 밑에 다 가라앉죠.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단 물의 사용이나 그리고 이겁니다. 유해 물질이 함유된 골재를 쓴 거예요. 부적합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골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골재. 골재 사용했다는 경우.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시멘트의 분말도는 주의하라 했죠? 큰 것이 입자가 미세하다 했죠? 그러면 작은 걸 썼을 때인데, 시멘트 분말도가 적은 걸 썼을 때입니다. 큰걸 썼을 때가 아니고, 원인은. 이런 것 때문에, 블리딩은 이겁니다. 그럼 물을 너무 많이 때리고 부적은 골재에 썼기 때문에, 자, 밑에 묵은 것들이 깔아앉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제일 묵은 놈 뭐예요? 자갈이 될 거고, 맞죠? 모르타르에서 묵은 거는 모래, 큰 굵은 모래 되겠죠? 예, 제일 묵은 놈이. 그리고 시멘트 페이스트의 묵은 놈은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가 제일 무겁겠죠? 입자 큰 놈이 맞죠? 그래서 밑에 깔아앉으면 층강이 되면서 블리딩이 생기면 층강되면서 제로 분리가 생겨요. 제로 분리가 발생되면서 이때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올라와요. 이때 물만 올라오는 거 이외의 물질, 이 물질도 같이 올라오는 게이 물하고 이 물질이 상승하는 현상이네. 이 물질이 상승하는 표면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뭐다? 블리딩. 수분 상승 현상이 되게. 그걸 블리딩. 이때 자, 이 물이 증발되고 이 물질이 하얗게 말라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 레이튼스라고 칭하는 게 레이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이 발생했을 때 철근과의 부착 강도가 어떻게 떨어지? 자, 뭐가 생겼어요? 제로 분리가 생겼잖아요. 제로 분리가 생겼기 때문에 부착 강도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부착은 이거죠. 꽉 감싸줘야지 부착이 좋은데. 자갈끼리 잘 부착이 될까? 주변에 큰 자갈이 있다. 부착성이 좋겠어요? 떨어지겠죠? 부착 강도 저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승발, 증발 속도 빠르면 건조수축균이 생겨. 그래서 그 건조수축균은 이렇게 블리딩에서 생기는 건조수축균은 파도판 모양이에요. 이런 생김을 생해. 파도판 모양이에요. 파도판 모양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건조. 왜 그런가? 제로 분리가 생겼기 때문에 시멘트 중에서 가장 분말도가 뭐다? 큰 입자가 고운 시멘트 위에 있는 거예요. 표면에. 그래서 여러분들, 논바닥이나
호수바닥이 말랐을 때 갈라지는 게 양방향으로 막다 갈라지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자, 그 보시고, 그 다음 이어치기 지점보다 접착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 이유는 이어치기 접착 강도, 이 물질 레이턴스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리등이 켜면 투수 투기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건조 수취향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중성화가 어떻게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은 물이 많기 때문에 썼잖아요. 물이 많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자, 물 시멘트비 값, 슬럼프 값을 어떻게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 골재 중에 뭐다? 유해물질이 적어야 돼. 유해물이 양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분말도가 뭐다? 높은 시멘트 사용하라, 이게. 낮은 시멘트 사용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게. 높은 시멘트. 그럼 분말도는 주의해야 할게.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입자가 뭐하다? 아주 미세하다, 그랬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94페이지 크리퍼. 자, 크리퍼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크리퍼가 장기 처짐이에요. 장기 처짐. 20회 때 지문 나왔어요. 20회 때, 이게 16회 때 기출될 거야. 16회 때 기출됐고 나서 20회 때 지문 나왔어요. 21회 때는 안 나왔고, 올해는 잘하면, 자,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고 감소되냐, 이런 지문 형태가 나올 거예요. 20회 때 정이 나왔거든.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뭐다? 크리프 현상 장기 처짐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이거라겠죠? 크리프는 다른 부위에 생겨요. 책꽂이에서 크리프는 생기잖아. 책꽂이에 제약입니다. 책을 한 건, 노트 한건딱 얹어놨는데 장기 처짐 생깁니까? 그 책꽂이 부실 책꽂이지. 노트 한건 얹어놨는데 크리프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책꽂이에 뭐다? 전체 정근에 뭐가 됩니까? 전집을 꽉 채워놓고 보지도 않을 것쫙 채워놓으니까 오랫동안 채워놓으니까 이사 갈때 되면 어떻게 재고지가 축 처지죠? 그게 장기 처짐이에요. 자, 분명히 책을 초반보다 더 많이 꽂은 건 아닌데, 맞죠? 일정 계속 가니까 처진 것이 장기 처짐이에요. 이것이 크리프입니다. 그럼 크리프 현상은 하중의 증가 없이도 크리프가 발생합니다. 장기가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죠. 공부 계속하면 나중에 힘 빠져요. 특히 야간반 한번부터 빠졌던데. 야간은 막 직장 다니고 또 여든 하고 막 집에 가서 여성분들 또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처짐이 바로 생깁니다.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처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어느 때 크리프가 증가되고 크리프가 감소되냐죠? 이걸 아마 지문에 쓸 거예요. 올해 시험은 잘하면. 그래서 재령이 전 콩크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체크하지. 재하 시기. 재하는 뭘 재하라 했어요? 재하는 하중을 가는 거잖아요. 하중을 가는 것이 재하잖아요.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이때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 크리프가 증가되는 경우를 박스에 잡아놓은 거예요. 크리프의 증가되는 경우. 어떨 때 장기 처짐이 많이 생겨요? 재하 시기가 뭐다? 빠를수록.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커져요. 자, 그럼 콘크리트가 타설하고 강도가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하중을 어떻게 됐습니까? 가기 시기가 빠르면 크리프는 증가되는 겁니다. 강도 충분히 나오면 관계없죠? 저거 맞습니다. 우리가 여성분들 산후조리기간 충분히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산후기간 조리기 없이 바로 일을 하면 어떻게? 크리프 생기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보면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분들 많았었죠. 염들었을 때.
근데 지금은 촌에 조금 있고 잘 없잖아. 도시 사람들 어떻게? 지금 90대도 빳빳하게 사시는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그 흙이 있으면서 또 나무도 다 지고 오고 맞아요. 와, 대단했던 분들이야.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자, 강도가 뭐 콘크리트 강도가 뭐죠? 낮을수록 그 물, 시멘트 비, 물 결합 지비가 클수록 그리프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대기 습도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자, 왜 그런가 하면 습도가 적으면요, 건조 수축형 균일이 어떻게 많이 생겨져. 님들 잘 보십시오. 빨래가 습도가 낮을 때 빨래 건조가 잘 돼요. 습도가 높을 때 건조가 잘 돼. 낮을 때죠.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형 균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프는 증가되는 겁니다. 제대로 응결 경화가 안 생긴다는 게, 충분히 강도가 안 나온다는 게. 그 습도하고 온도는 어떻게 반대. 그래서 그 밑에 봐요. 7번에 온도가 높을 때 크리퍼가 많이 생겨. 그럼 여러분들 자 봅시다. 온도 높을 때잘 지칩니까? 온도 낮을 때잘 지칩니까? 어느 때 땡칠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까? 아, 땡칠이 되겠다. 이 표현을. 추울 때 땡칠이 된다. 게 더울 때죠. 맞죠? 이 온도가 높을 때 크리프가 많이 생깁니다. 자, 올해는 지문을 아마 콘크리트 특성할 때 지문을 쓸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생이 뭐다? 나쁠수록, 양생을 잘해주면 크리프는 줄어드는데, 양생이 나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산후조리를 잘해주면 멀쩡하죠. 근데 산후조리를 잘 못해주면 어떻게?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자, 그리고 제어응력이 뭐 할수록 크소. 그러면 제어응력이 크다는 건 제어하는 하중이 크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산후조리 하는데 기저귀 하나 드는 건 괜찮은데 있죠? 쌀안감이 들면 하중이 너무 크죠? 응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크리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증가됩니다. 크면 크리프는 줍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조금 봐 두세요. 올해는 잘하면 지문으로 한 줄이 언급이 될 겁니다. 어느 때 크리프가 증가되고 크리프가 감소될 거, 반대는 크리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 수축에 대해서 얘는 두번 기출되었습니다. 건조 수축은. 자, 건조 수축이란 것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거예요. 잉여 수분.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이 하는 것이 건조 수축입니다. 건조 수축, 잉여 수분 증가.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실제 수화작용이 필요한 물보다 실제 사용하는 물은 많아요.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넣고 반죽하면요, 비빔도 잘안 돼요.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수화작용 물만 딱 넣으면요, 비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비벼야 되고, 콘크리트 탓을 이제 유동성도 확보해야 되죠. 시공연도도 좋아야 되니까 실제 사용한 물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여 수분이 증발로 건조수축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물, 시멘트비가 적으면 건조 수축은 적게. 자, 뭐라 했어요? 잉여 수분에 뭐다? 증발. 이걸 기억하면 돼. 수분 증발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자, 건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물, 시멘트비가 적으면 건조 수축 줄어드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 적습니다. 그럼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입자 크기가 작은, 미시한이죠?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린다.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요, 시공연도도 좋아지지만, 건조수축도 증가합니다. 같이 다녀요. 그리고 균열도
많이 생깁니다. 같이 갑니다, 얘들은. 얘들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시멘트에 자 했습니다.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이 많게 되면요. 시멘트는 입자가 커요, 적어요? 작죠? 그래서 시공연도 좋아지면서 건조수축 커지고 균열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동일 물시멘트비를 기준 잡기 때문에요. 동일 물시멘트비를 기준, 동일 기준을 잡아야 돼요. 모든 거는. 여러분들 시험도 동일 조건에서 잡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대. 맞죠? 같이 시험 칩니다. 같은 문제가 시험 칩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떤 사람 문제 쉬운 거 주고 어떤 사람 문제 어려운 거 주고 그래 시험 치면 돼요? 아, 당신은 공부 많이 해서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치시고, 아이고, 연세도 많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 쉬운 걸로 치세요. 이런 거 안 주죠? 동일 조건으로 시험 칩니다. 동일 물시멘트비니까, 여러분, 시멘트량이 증가되는 거 잘 이해가 못 하는데, 똑같이 50%라고 봅시다. 물시멘트 50%예요. 그러면 이거죠? 시멘트 이겁니다. 시멘트, 자, 220을 썼어요. 220. 그럼 물 얼마 써야지 50% 합니까? 110 써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50%가 나오잖아요. 시멘트 대 물이죠. 밑에가 시멘트고 위에가 물이잖아요. 물의 양이잖아. 그러면 50%입니다. 50%면 시멘트 320 썼어요. 그러면 물 얼마? 160 써야 돼요. 동일 물시멘트를 기준 잡았을 때 시멘트를 증가하면 물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물의 사용량도. 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겁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데요. 명심하세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한다. 콘크리트의 단위잖아요. 단위 시멘트량이 얘가 늘어나면 단위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준다는 거예요. 골재가 주는 겁니다. 골재가. 그럼 콘크리트의 단위는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뭐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배합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배합이야. 이 세 가지를 배합했기 때문에 얘가 많아지면 골재가 줄어야 돼요. 얘가 줄면 골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많아져. 같이 지금 단위가 아닌 거죠. 맞죠? 일정 양에서는 얘가 많아지면 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일정 양인데 누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많이 가면 적게. 근데 사회주의도 똑같이 가죠. 가요. 같이 나누자 켰놨고. 위에 확 하고 밑에는 똑같이 나눠 그래. 원래 진짜 사회주의면 좋은데 사회주의가 안 되죠. 권력 잡은 인간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가 같이. 그래서 시멘트 모래 자갈. 그래서 이 모래 자갈은 이야. 그래서 시멘트 량이 많아지면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줄면 얘들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시험 칠 때 분한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쉽게 하면 돼요. 습도가 높아야지 건조가 잘 됩니까? 수분 정발이 잘, 습도가 낮을 때 수분 정발이 잘 돼요? 습도가 낮아야지 수분 정발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으면 건조수증은 커지고 습도가 높으면 건조수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항상 반대라 했어요. 습도하고 온도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양생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양생 해주면 돼요? 수분 양생 해주는 거예요. 거적을 덮어서 물을 뿌려주는 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타라 콘크리트는 누가 건조수축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 딱 기억하면 돼. 자,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하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큰 자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건조수축 많이 난다?
모르타르 콘크리트는 모르타르가 건조수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 돼. 입자 크기가 뭐다? 작은 재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같이 다닙니다. 항상.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르타르하고 누가 건조수축이 많이 이루어진다?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죽했다 했죠. 항상 그걸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열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보시면, 자, 균열에 대해서, 자, 균열은 거기 일단 힘에 대한 균열 먼저 하고, 그거는 힘에 대한 균열이고요. 자, 균열은 지금 이제 앞전에 뭐 종합조로 해서 냈는데, 요것도 조금 더 들어갔어 보니까. 천천히 들어가라, 캐티머. 시험이 조금 더 나갔어, 애들이. 자, 균열을 보시면 이겁니다. 자, 기둥과 기둥의 연결은 포괄했을 때 여기 45도 방향으로 단부에 이렇게 경사지게 생기는 균열. 이 균열이 무슨 균열이다? 전단 균열입니다. 전단 균열. 뭐 사인장 균열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전단 균열이라고 합니다. 45도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 그래서 이거는 이 전단 균열은 힘은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두 가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또 합성돼서 힘 모멘트하고 생기는 균입니다. 45도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보강은 그래서 전단 균열 보강은 전단 철근으로 하면 전단 보강근으로 해요. 전단 보강근 또는 전단 철근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씁니다. 그리고 보의 중앙부 하부에 이렇게 균열이 가요.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데 이것을 흰균열이라 할게요. 흰균열. 흰균열은 이것은 힘 모멘트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힘 모멘트. 힘 모멘트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흰균열 보강은 주인장 철근 가지고 배근하면 돼. 이거 양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주인장 철근을 주근이라 하죠. 주철근. 주철근. 뭐 주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찍 가는 거. 이런 것이 부착 균열인데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거야. 주근과 같은 방향이 이게 부착 균열입니다. 부착 균열은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거야. 그럼 부착 강도 좋게 해주면 돼요. 그럼 부착 강도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도 있고 철근의 주장 둘레 길이도 영향을 주고 뭐 모든 요소가 많습니다.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경화 전에 생기는 거 그래서 콘크리트 경화.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걸 뭐다? 경화라. 경화전. 경화전에 발생하는 게 뭐가 있다? 침하균열이고요. 침하균열이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줄게. 침하균열이 있어요.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응결되기 전에 미리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너무 묽은 비빔을 했거나 아까 뭐 받침대 이런 거 있죠? 이동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침하 균열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저것이 있습니다. 소성 수축 균열이 있는 거예요. 소성 수축 균열. 소성 수축 균열은 강풍이나 이런 거 있죠?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런 환경 기후로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은 온도가 높으면서 이런 강풍이 불때 생기는 거예요. 급격한 균열로 인해서 소성 수축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이것을 이건 경화 전에 생기는 게. 그리고 나서 경화 후
경화가 이제 생기면서 생기는 게 뭐가 되는가 하면, 건조수축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건조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이나 뭐 온도균열 같은 게 여기에 속하는 게, 경화, 온도균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 중에 이제 경화가 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생기는 게 뭐다? 중성화. 사용을 막 오랜 동안 사용해서 너무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게 마지막에 생기는 게 사용을 장기간 사용하고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성화. 중성화인 균열이 제일 뒤에 생겨요. 이해하지? 중성화인 균열이 뭐다? 제일 뒤에 생겨요. 중성화인 균열, 콘크리트가 뭐 되면서?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 되면서 있죠? 생기는 균열이 바로 됩니다. 그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균열 발생 원인은 거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성질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시멘트 이상 응결인 이상 팽창 이런 거에서 생길 수 있고, 골재는 반응성 골재나 이런 거 사용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알칼리 골재 반응에서나 팽창성에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수축이나 이런 블리딩 침하 중성화 이런 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 해놨죠? 외적력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결 융해의 반복이나 부재 양면 온도 습도 특히 온도 차가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가 커지죠. 그럼 균열이 생기는데. 그리고 뭐 거기 뭐 내부 철근에 뭐다 부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재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염류의 화학작용이나 동상 이버 생기고 시공 상태는 장시간 빔으로 제로 분리가 생기면 균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비비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비비면 적정 시간 비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다? 펌프 압송 시 가수는 뭐다? 물을 첨가하는 것을 가수라 해요. 그러면 가수행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충분한 다짐을 했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급속한 타설 속도 너무 빨리 타설 하면 제로 분리 생겨요. 그리고 배근의 이동이나 철근의 피복 두께 감소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타설 순서가 실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설 순서. 그리고 이음 처리의 부정하기나 그 부집이 변형이 생겨서 이런 침하 균열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했죠? 자, 이게 그 부집이 있잖아요. 이래 있었는데 만약에 동발이 이렇게 받쳐 있다네 수평 부재 뭐 보호나 있죠? 또는 슬래버는 밑에 이렇게 받칩니다. 받친 기둥 동발이로. 근데 얘가 만약에 이동 처졌어 밑에 지반이 약한데 받쳐놨더만 처지면서 침하균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균열 방지 저감 대책 나오죠? 단위 수량을 어떻게 최대한 줄여야 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시멘트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돼요. 자, 간단히 이거야. 입자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은 아까 늘리게 된 뭐다. 시공연도 좋아지면서 건조수축 어떻게? 많이 생기고 균열 많이 생긴다겠죠? 같이 간다겠죠? 그 반대로 하면 균열도 줄일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슬럼프 갑자기 한다? 굵은 골재 사용을 해주라, 이게. 작은 거 썼기 때문에 어떻게? 균열은 생기니까, 굵은 거만.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타르보다는 콘크리트 균열이 덜 생기잖아요. 굵은 거 쓰면. 그리고 쇄골재는 뭐다? 모래. 쇄골재는 모래입니다. 모래.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쇄골재 입도가 큰거 써. 굵은 모래 쓰라, 이게. 굵은 모래. 그리고 타입C 콘크리트 온도는 어떻게? 낮춰줘야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 생깁니다. 그리고 타설 시 내부 온도차를 뭐다?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중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온도를 몇 도씨 이하로 해야 된다? 35도씨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발량이 적은 혼화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철근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